속입니다. 아, 니한테 서브 다 때린다고. 아, 편안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려 하지 말고 덤비지 마. 천천히. 야, 왜 욕심 안 내? 브루킹 먹어야지. 너 보는데 뭐 보고 있어? 어, 눈 똑바로 안 떠. 야, 해. 김태민 선수가 한 소리 들었어요, 갑자기. 그러게요. 안쌤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오는 거를 어떻게 커버 못 한다고. 네가 지켜주라고. 이 라인은 네가 지켜줘야지. 야, 너 왜 그렇게 안 떠? 네. 가운데서 뭐 할 건데? 브로킹이야. 포쳐야 브로킹 해야지. 네. 있어요. 야, 해. 집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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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김정민 감독이 많이 참았는데, 네. 어, 브로킹, 니들이 브로킹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네. 어, 네. 아, 강도란 신인 선수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공시켜냈습니다. 네. 김정민 감독 축전 시간입니다. 아, 들리자! 빨리 만들어라고, 브로킹 풋모양이. 네. 어, 왜 자꾸 공 그때 들려면 늦다니까. 네. 조금 이거 정말. 돌려야 돼! 바로 바로! 가자! 어! 강민현 얘기대로 네, 브로킹 손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 네네. 똑같은 타이밍의 점프를 하더라도 내 손이 어떻게 빨리 모양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서 유효 브로킹이 되는 확률도 있고 맞고 튀어. 김종민 감독 직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보통은 세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떠서 빨리 잘라먹어야지. 네. 어? 자, 봐. 송 파이터. 네. 자, 너 쉬고, 너 라이트 페어테 사인 풀하고. 네. 어, 그리고 캐치 되면 하나 더 써도 돼. 네. 짤로 쏘러, 짤. 네, 네. 빨리, 코스 때, 코스. 네. 들어오는 데 방향으로 빠르게. 어! 김세빈 선수에게 많은 주문을 내리네요. 늘 그렇지만은 네. 아, 그리고 그 미드의 브로커들은 큰 근육을 쓰는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스피드가 먼저 돼줘야 되는데. 1대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마사하는데 마세! 하나 돌리자! 하나 돌리면 돼! 하나 가야 돼! 아, 너가 어디다 때려 지금 니? 어? 오른손. 오른손 맨날 얘기하잖아. 오른손 안 넘어간다고. 네. 어.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 2승 가운데 네. 그 1승이 도로공사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앞으로 때리면 다 빠진다고 해야 오버를 시켜야지. 네. 어, 그러니까 지키고 있으라고. 네. 어? 아, 들려 있으니까 빠지면 멀리 튀어나가고. 어, 타이밍 맞춰서 오버 시켜. 네. 가자, 가자. 하나 차. 완브로킹 처리해 줘야지. 네. 어? 바로 바로 바로. 그리고 서브들이 야 강하지도 않는데 범죄하면 어떡해. 네. 강하게 때려. 네. 어. 아, 가자 가자. 지금 김세빈 선수 이제 블로킹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펜트 놓고 해야지. 네. 보고 있어. 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공격 안 할 거야. 아니야. 아, 야 넘어오는 거 갖다 싸워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뒤에 받쳐가지고 하면. 10대6 점수는 아니잖아. 점수로 네. 만들어야지. 하나 하나 하나만 잡자. 하나만. 어? 네, 뭐 아쉬울만 합니다. 좀 연결 동작에서 범실로 또 아, 돌아보니까 이게 막고 들어오는 거야. 정확하게 떠줘야지. 너 안 맞았어? 아니야 맞았어? 근데 몸이 돌아간다니까 자꾸 그렇게 네. 할 때 네. 정확하게 있으라고. 아. 자, 상대가 강타가 아니더라도, 자, 브로킹도 그렇고, 다 정확하게 해주라고. 네. 어? 그래야 뒤에 수비하는 사람 편하다니까. 네.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어? 브로킹. 야, 세빈아, 봐봐. 야, 다이렉트 너 때려. 네. 왜 자꾸, 그, 받아서 하려고 그래. 네. 어? 그리고, 봐봐. 상대가 공격이 속공에 있으면은, 앞에 게 빠르니까, 앞에 것만 보라고. 네. 어? 수가 빠르잖아. 네.
어? 아까 봐, 뒤에 없잖아. 네. 야, 해. 좀 올라타면서 때려야 되거든요. 요, 요거죠, 요거. 예. 네, 요거. 네.